덕천역 7번 출구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금강산 인도로. 자, 덕천역에서 일단 감전역까지는 지하철로 점프를 합니다. 해서 TV시 장벽을 이렇게 되어있죠. 감전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감전역에 하차를 했습니다. 가자. 북부산 세무서를 지나죠. 이 길이 학감대로입니다. 바로 앞에 하산구청이 있고요. 앞에 보이는 산에 오르갈랍니다. 북산길로 합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오늘 날씨도 역시나 따끈따끈합니다. 답답하면 안 돼. 즐겨야 돼. 아, 지금 학감대로를 라이는 중입니다. 이리로 직진하면은 우덕 터널이 오죠. 저는 꽃마을로 오우산길로 합류했습니다. 여기도 정체가 많이 되는 곳이죠. 확장교차로죠. 고등학교도 지나죠.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부터 금강산까지는 준비 장기를 드립니다. 구황마을, 양마을 아파트, 우드 터널이 이 수준에서 400m. 왁초대학교 터널입니다. 아, 보우산길을 탐내합니다. 이제부터 준비 자기 앞에 보우산길. 여러분은 지금 우덕령으로 가는 오우산길 어필을 보고 계십니다. 저 어필 보세요. 다들 이 어필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 갈수록 산이야. 옛날에 이 길을 등짐을 지고 꽃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지고 어떻게 날라섰까. 참 대단합니다. 자, 두 갈래 길이 나뉘죠. 대남병원 가는 길하고 꽃마을로 보부산길. 학창동 구등마을은 애로부터 초량외관 김해미량 양산으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로 보부산들이 주로 이용한 길이다 해놨습니다. 얼마나 어필이 세면 1단계로 사온 길 같다.
그 옛날 등짐을 진 보복상들이 넘나들었을 고기이다. 곱게 차려입은 주모가 탁배기를 팔던 주막이 이곳이라 옛 보복상 애환이 쓰린 발자취 나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급 어필입니다. 저 감나무지 뒤로. 아, 저 보통 길이 아니에요. 자, 구덕마을이죠. 구덕천 하라교. 자, 여기부터 어필이 됩니다. 기아비를 최대한 낮춰보려. 아, 올라가다가 안 되면 뭐 끄는 거지 뭐. 이번에 두 번인가 딱 세 번인가 성공해서. 여기는 올라가는데 저 위가 문제라. 자, 저기 저 보이죠? 저게 다코스야. 그래서 힘을 소진해가지고 저기 올라가지란 말이지.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3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 이 감나무대 뒤 어필. 아, 아주 거리가 될 게 아닌데. 아, 아주 부리지 말자. 아, 기능사시 남네, 무슨 애가. 안전하게 끌자. 아, 억지로 타고 가면 가집니다. 근데 물이 안 올랍니다. 은강산 어필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끄는 것도 힘들어. 힘들면 끄는 거야. 자, 은강산을 가려면은 학장에서 저 석탑봉을 넘어야 되죠. 석탑봉을 넘어가야 됩니다. 승악산 고운사. 이것도 제일 생긴 지가 그래 꼴이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라이딩 할 때는 이거 없었습니다. 그 어필. 자, 사찰에서 바라본 사상구 쪽이죠. 올롬길. 구덕마을 1원 삼복도로 르네상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 참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해놨습니다. 아, 구덕터널 앞에 모습입니다. 가야 할 길입니다. 에이, 막 끌자. 눈다. 몸살에, 몸살에. 눈도 안 죽는다, 저기. 저기 임도하고 에펠탑 보이죠? 에펠탑까지 가야 돼. 저기가 은강사이다. 이거 보세요. 계곡에 물 한 방울 없다. 와. 자, 부산 서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요 꽃마을로 여기까지 예? 운행을 하더라고. 여기 포장이 났죠. 여기는 부산시 서구라. 서구고, 포장 안 된 곳, 사상구. 이런 차이 납니다. 이야. 지금까지는 학감대로를 타갔고요. 지금은 꽃마을로입니다. 서구 꽃마을로. 경계를 넘었죠. 학장해가지고 새로 포장한 길.
아, 억지로 타고 가면 가겠는데 날도 덥고 힘 소진하면은 저 에펠탑까지 뭔가 지치가 텃밭 행복침터 이건 언제 생겼지? 서구 1번 버스 꼭 말 거죠, 저 고속교통 끌고 가는 게 힘들어. 자, 구덕교까지 왔네. 자, 여기가 구덕제 피가 있는 곳이죠. 한국에 눕는다 이 말이지. 자, 구덕제 탑골 일어났습니다. 구덕제 탑골. 이도 빛이 바랬다. 가면 갈아야 되겠다. 자, 19세기 말 개항과 더불어 세길이 나기 전까지 부산포에서 구포장을 잇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자, 가자. 구덕제. 좋았어. 탁거리시 자, 지금 꽃말로를 라이딩하고 있죠.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5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 구덕령 당산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잠시 귀찮지만 들렸습니다. 예. 귀찮다고 생각하면 아무데도 못 갑니다. 자, 물러갑니다. 달풍은 살아야 뭐라도 한 눈에 담을 수가 있지. 그 지역의 명물들이라든지 추억들을 말이에요. 아, 귀찮기는 하다. 귀찮기는 해. 뭐, 빨리 흙이어지지? 아침에 부실하게 무슨걸라? 벌써 흙이어져 버리는데? 난 흙이 지금 페달링이 안 되더라고. 자, 당산을 보고요. 가야죠. 자, 이리로 갔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가봤니? 가는 데까지 간다. 구덕령 배치를 합격했대. 공간에 지금 도움이 뭐 단체 손님인 것 같다. 구덕령 길을 살짝 보고요. 자, 이 길이 바로 구덕산 가는 길이죠. 여기도 길이 셉니다. 아, 길 세지면 강센다 그랬노. 서구 동단 백행 구덕령 항상 차에 가리 있었는데 오늘은 비가 있네.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연말 프로방스 서구 동단 백행 중앙산로로 진입했죠. 아, 여기도 진짜 저기로 복잡하네.
나무를 잘 지났네. 구덩이 심더라. 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현재 5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은강산으로 라이딩 중입니다. 은강산으로 향하고 있죠. 무중합니다. 삶의 꽃당이 하나 있죠. 자, 은강산의 차단기죠. 오히려 인도가 더 편합니다. 인도 입구까지 오는 게 더 큰 장애물이야. 지금 공사 중이네요. 공사 중이라. 사방 때문에 공사하네. 산에 들으니까 소리가 좋다. 아, 차도 안 다니고. 이래 좋다. 은광산 요하숲 체험. 하드나 할비 힘들어.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2시간 38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드디어 은강산 KT 준비소까지 왔습니다. 정상은 우측으로 가면 되죠. 정상까지 가겠습니다. 160m. 엄광산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아, 힘듭니다. 차준아, 아이고 힘들어. 은강산 헬기장이죠. 드디어 정상에 닿았습니다. 살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몇 번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비추는 이 등로가 상당히 힘들어요. 은광산 504m 해발. 침대 하나 있죠. 정상에서 하산을 합니다. 반대편으로 동미대 쪽으로 내려가보자. 이 산악적인 게 아니라서 그냥 모르겠다, 이거. 와, 이거 여기서 풍경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측길에서 올라왔죠. 봉수도의 체육공원 1km 켜놨네. 중앙공원은 3.1km 돼요. 이 길로 내려가 봅니다. 길이 이상한가 모르겠다. 야, 길이는 있다 그러는데 모르겠다. 안 가보자. 이게 길을 별로가 돼가지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로 가라 그랬거든. 시키는 대로 가봐야 돼.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거. 두 번째로 가라 그랬지. 두 번째. 여기로 가라 그랬지. 야, 이거는 미리 보러 가는 게 아닌데. 이 낙인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둘레길 논다 그랬어, 분명히. 현재 8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3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연못 같은 게, 우물 같은 게 있어. 이 맞게 온 게 맞나? 그러네. 아이고, 오늘 사정바람이 오늘 잘 나갑니다. 아, 이 자전거 많이 탔네. 자전거 많이 탔어. 아, 나 그 만나고 한참 밑에 길 나와도 넓은 길로 연결 되는 길이 있는데. 자전거 많이 탔어. 미니 길로 오는 데가 있다. 하나 정리해볼까. 뭐, 이런 데도 탈만해. 탈만하네. 이런 것도 그동안 타지. 미니 별로라도. 여리막길이니까 가능하지. 오르막길 같으면 이거 끌고 가라. 아이, 낚였어, 낚였어. 낚였어. 이 길은 아니야. 물론 미니벨이지만, 이 산악 자전거다, 이거, 뭐죠. 오늘도 장애물이라서, 이거. 아, 나는 이런 거 안 탄다. 에, 또 오늘도 있겠어. 아이, 고생 다 했습니다. 아, 고생했어. 또 도둑 있는 데는 오네. 아, 나는 이 길 안 타, 이런 길. 아, 오늘 막 된통 걸려가지고.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참. 이리 엮이고, 저리 엮이고, 뭐 그러네. 며칠 전에 왔던데, 이거, 이게.
고등 앞에 있는 체육공원이죠. 이제 하산합니다. 아, 끌어간다고 시급치 않겠습니다. 자, 수중산 임도를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인도가 쏠다. 인도가 쏠래요. 아, 제발, 이거 참, 짱이죠, 차. 오늘 이 수중산 임도는 되게 있는 건데. 상객의 조언을 듣고 하산했더만, 완전 일찍가지고. 참. 그 바람에 이거 수중산 임도를 한 듯 합니다. 아, 참. 나 은강산 임도로 내려가서 편하게 내려갔을 텐데. 네. 웃어. 큐피트 하설 전망대를 보고 가야지, 한 번 더. 오늘 또 뭐지? 미세먼지로 가득한 것 같네. 북항대교죠. 부산항대교. 여기 부산항대교 중간을 해가지고 여기 도둑이 여기 이래 있다고. 이렇게 도둑을 보고 온다고. 길. 구봉산 지우숲길. 자, 수중산 임도를 타고요. 이거 옮기면 수중산을 한 정상을 찍고 올까? 이래 보낸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내가? 바로 직진하면 수중산 가족 체육공원이 오거든요. 이제 내가 이리 내려가 들어오겠나? 영상을 한번 잡으려고 한번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수중산을 한번 보고 올게요. 보고 생각을 해보자. 이리 가든지 말든지. 현재 11km를 이동하였으며 4시간 4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 수중산님들 올라왔죠. 여기부터는 또 은강산 임도입니다. 여기 파킹 해놓고 수정산을 갔다 와야 되겠다. 길 맞으시면 되겠어요. 그냥 수정산으로 가봅니다. 돌탑도 올리고 있네요. 수정산을 가보려고 그랬더만 여기서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왕복하면 1.6km, 8km 되겠는데, 아이, 안 되겠다. 지친다. 포기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갔다 왔고, 오늘 무친기만 가보려고 했더만 안 되겠네. 수중산은 나감히 포기하고, 수중산 가족 체육공원으로 하산을 합니다. 아, 거리감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 길도 예전에 한번 라이딩을 했거든요. 수중산 여기서 550m네. 그래도 이렇게 넘잖아. 여기.
안전역에 하차를 해가지고 학감도를 타고 있고, 구덕제를 해서 구덕령 그리고 금강산 운도를 타고 금강산 정상을 밟고요. 구봉상 등으로 자전거를 끌다를 해서 부산항 고덕령대가 끌다를 해서 현재 12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시 금강산 인도 합류 지점까지 와가지고 수정산을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아이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다시 수정산 인도를 타고요. 수정산 가족 수용공원 쪽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필이 가기 셉니다. 오르면 가기 쉬워. 보통 올라오면서 사선을 막 올라오거든요. 대각선으로 지그재그로. 그럼 이게 어필이 이제 힘들어. 수정산 가족 계속 일부러 이렇게 내려갑니다. 동의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도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전 어필이 돼가지고. 오는 과정에 벌써 사람이 다 털려버린다고. 인도 도착도 전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 수정남로를 타고 오면 사람 잡는다. 안 가본 길로 갑니다. 수정공원로로. 뭐 삼복도로입니다. 삼복도로. 아, 돈도 한다고 자격 본다. 부산 동역여자정학교. 지금 수중로를 타고 있습니다. 수승로. 나 여기 다 산입니다. 산. 산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좁기 때문에 대형 지으면은 절대 주차 금지라고 해놨어요. 차 멍빙이 나간다고. 수정로에서 바라본 부산항 대교 모습입니다. 길도 좁고요. 자, 지금 성북고개를 넘고 있죠. 여기가 승북고개입니다. 승북고개 버스 정류소. 여기서 자, 우측으로 가면은 청산외선을 갈 수 있죠. 옛 부산 진성. 아, 승북고개라고 길을 써놨다. 이 길로 가면은 청산외선 옛 부산 진성으로 간다.
여기 위치는 현재 중국호기입니다. 중국호기를 넘어서 다운하고 있습니다. 한창 마을로 가봐야 되겠다. 동해대로 넘어가자. 14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1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성곡 가출사포 지납니다. 한창마을로 해가지고 동의대로 넘어갈게요. 안창마을로 접어듭니다. 안창 버릉이 마을 동해대까지 읍길입니다. 서천마을 아 역시입니다. 셉니다 셰. 호랭이 마을 이상진 소방서 한창 이용선 현재 15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4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호랭이 마을 소방 동의대학교 생활관이 보이죠. 저기로 갑니다. 저리 넘어갑니다. 이제 말도 안 논다. 아, 삼거리 가르까지 올라왔습니다. 안창 집 쪽으로 가야 돼서. 아, 안창 마을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거 다, 이거 새로, 뭐, 도심대, 새로운 도심대 되겠는데. 자, 역사로 가죠. 주말 되면 자리 없습니다. 처음 다 우리 전문집이래. 우리. 하드나 힘들어. 여기 힘들어. 힘든 거 다 올라왔어. 사랑이까지 올라왔어. 동해대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인도로 타고 올라가야죠. 오늘 코스는 이 코스가 아닌데 완전히 뭐 이상할 것 같다.
봅니다. 용인샹을간 뒤쪽에 인도 사단기죠. 현재 16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7km를 이동하였으며 6시간 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기발보다 경유가 더비싸다.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아, 동이도 여기 다 왔습니다. 아, 오늘 개의 맥을 돌아가니다. 여기 마무리 할게요. 너무 힘들다. 네, 몸살 올라나? 몸살 안 됐는데.